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을지로위원회의 위원장 진성준입니다.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모두 을지로위원회 소속의 의원님들로 맨 오른쪽에 우리 천준호 의원님, 그리고 고민정 의원님, 그리고 이동주 의원님, 그리고 양이원영 의원님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을지로위원회 상임운영위원회의가 있었습니다. 을지로위원회가 현재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쿠팡 문제가 제일 많이 거론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해 대구 칠곡 물류센터에서 과로사로 사망한 청년 노동자 장덕준님이 계시는데, 이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개월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타결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쿠팡 측의 너무나 소극적인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고, 그 외에도 최근에 쿠팡 이츠의 가맹점에 대한 갑질 사건도 있었고, 그로 인해서 가맹점 점주가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까지 발생했고, 또 얼마 전에는 코로나 집단 발병에 이어서 최근에 화재 사건까지 최근에 쿠팡과 관련된 사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이 사안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소극적인 태도, 또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는 데 대해서 대단히 실망스럽고, 이에 대해서 강한 경종과 경고를 울려야 되겠다는 을지로위원회의 논의가 있어서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성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준비된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양이원영입니다. 방지대책 합의 10개월이나 지연한 혁신기업 쿠팡의 반노동적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10월 쿠팡 70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일해온 27살 청년 노동자 장덕준님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야간 연속근무만 1년 넘게 해왔고,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12주 평균 주당 60시간 가까이 일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제2, 제3의 장덕준이 나오지 않도록 유족을 대리한 택배 가로사 대책위원회와 쿠팡 풀필먼트 포함해서 이 쿠팡 사이에 재발 방지 대책을 중재해왔다. 하지만 쿠팡은 유족 측이 양보를 거듭하며 제시한 핵심적 과로사 방지 대책 대부분을 거부했다. 현 시점에서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는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청년 노동자 과로사의 원인과 직결된 야간 연속 근로 일수와 연장 근로 제한을 거부하고 있는 태도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유족 측은 야간 연속 근로와 연장 근로 제한을 일관되게 요구했지만, 쿠팡은 야간 연속 근무 6일에 연장 근로도 1일 2시간 30분을 고수하면서 현재 합의가 중단된 상태이다. 쿠팡 측 주장에 따라 단순 계산하면 1일 최대 12시간 36분, 주당 75시간 36분까지 허용된다. 노동부 과로사 기준인 주단 60시간에도 무려 15시간을 초과하는 것이다. 현행 노동법을 위반함은 물론이고, 노동자를 과로사로 내몰 수 있는 위험한 합의를 유족 측과 을지로위원회가 어떻게 동의할 수 있겠는가. 쿠팡이 주당 120시간 운운하며 노동자의 과로를 당연시하는 일부 정치인의 반노동적, 반인권적 발언에 부안해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 쿠팡이
많은 국민의 사랑을 받는 혁신 기업이기에 잘못된 관행과 행태를 시정할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지난 10개월 동안 협상을 중지했다. 참으로 실망스러움을 감출 길이 없다. 쿠팡의 무책임한 행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던 작년 5월 부천 물류센터에서 152명에 달하는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사업장에서 확진된 여성 노동자는 남편까지 감염돼 최종 내사 판정을 받았다. 고 장덕준님 산재 사망 이후에도 쿠팡에선 잇따라 노동자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고 부실한 물류센터 관리는 부천센터 코로나 집단 감염에 이어 급기야 덕평 물류센터 화재까지 발생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쿠팡이 형식적인 협의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했다면 억울한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쿠팡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 편리한 로켓 배송을 무기로 급격한 매출 신장과 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를 거듭하며 미국 증시에도 상장되고 국내 대기업 집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로켓 배송이란 사업으로 성공하기까지는 야간 근로를 방치해온 규제의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네덜란드와 북유럽처럼 야간 근로 자체를 엄격히 제한하는 국가에선 쿠팡은 사업을 시작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실제 로켓 배송의 이면에는 과로를 유발하는 노동 조건과 열악한 작업 환경이 있었다. 쿠팡 노동자들의 억울한 죽음은 예견된 재앙이었다. 이제는 과로사로 내모는 쿠팡의 행태를 이대로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쿠팡이 사회적 합의를 통한 자율적 개선 방안을 끝내 거부한다면 을지로위원회는 다른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야간 노동을 제한하고 과로사 등의 징벌적 손해배상 등 엄중한 책임을 묻는 등의 쿠팡 노동자 과로사 방지법을 준비할 것이다. 최근에는 연이은 폭염에 또 다른 사고 위험까지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냉방 설비 없이 30도가 넘는 고온에서 주 야간으로 일한다. 누구 하나 쓰러져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라는 일부의 우려가 기우이기만을 바란다. 미국 증시까지 공격적으로 진출한 혁신기업 쿠팡이라면 부디 노동자의 생명과 인권 보호 조치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지지와 응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과감하고 혁신적인 결단에 나서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고맙습니다.